2차선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달려봅니다. 평균 연비 20 괜찮죠? 아 동굴, 아 동굴이란다. 터널을 맞이해서 그 유턴 버튼, 아 유턴 버튼이란다. 그 실내기 버튼을 누릅니다. 터널 안은 매연이 엄청나죠. 그러니까 이걸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. 자 이렇게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차가 좁다 보니까 김이 막 서려요. 김이 서리면 잘 안 보이죠. 그래서 김 서림 방지, 아니 제거 이거 버튼을 딱 눌러요. 누르니까 이게 네 개가 꺼져버려요. 그래서 다시 네 개를 눌러요. 참 불편하죠. 제가 김서림 제거 버튼을 눌러도 내기 버튼이 꺼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시동을 걸고 김서림 제거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에어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기 버튼을 다섯 번 이렇게 딱딱딱 눌러주면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. 이러면 설정이 다 된 겁니다. 자 한번 시험해 볼까요? 자 내기 버튼을 누르고 자 김서림 제거 버튼을 딱 누릅니다. 자 안 꺼지죠? 안 꺼집니다. 딴 거 눌러도 안 꺼집니다. 자 그런데 이걸 다시 되돌리려면 처음에 했던 방법 그대로 다시 되풀이 하시면 다시 꺼집니다. 그 기능이.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설정해 보세요.